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공동방송 목요일 날은 목요 초대석이죠. 사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축제 좋아하시죠? 대한민국 국민들 흥이 넘치고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국민들.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굉장히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래서 축제 산업도 굉장히 축제가 있었고 축제 전문가나 축제 기획가들, 축제 관련 종사자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시 축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진걸 TV를 많이 도와주신 축제 전문가 한기루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해야 됐습니다. 자, 빨리들 어서 돌아오세요. 아, 자, 한기루 감독님 같이 오셨네요. 네. 간단히 사람들 더 오시면 인사하세요. 지금 덜 들어오고 계시니까. 자, 오늘 제가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토론회 있었어요. 그거 오마이TV와 안진걸TV에 생중계했는데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 자료집도 여기 있습니다. 오, 자료집 여기 있네요. 자료집 지금 저희들이 막 여기저기 SNS도 올려놨는데, 김준혁 교수님 토론 대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조가 아니라 연산군이다. 뭐 이런. 재밌는 오마이TV하고 안진걸TV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봐보시고요. 인사이트 TV가 지금 이제 14,900명이네요. 14,900명. 자, 오늘 이 방송 와중에 15,000명 돌파시켜 주시죠. 네, 우리 또 자매 방송이죠. 임세은 식당 TV가 12,300명. 오늘 매불쇼 아까 임세은 소장님하고 제가 같이 가가지고 그 매불쇼에서 제가 이야기 좀 했거든요. 되게 11,000명인가였는데 그 사이에 1,000명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매불쇼 이력이 대단합니다. 안진걸 TV도 매불쇼에서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83,700명. 안진걸 TV도 한 몇백 명은 그래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임세은 식당 12,300명, 인사이트 TV 14,900명. 오늘 내일 임세은 TV, 인사이트 TV가 15,000명, 2만 명 되면 좋겠네. 왜냐하면 제가 내일 임세은 식당 1만 구독자 돌파 특집으로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세종 목사 돈진봉 래퍼 진봉. 최진봉 교수님하고 5시 반부터 특집 방송을 합니다. 임세은 식당 1만 돌파 기념 임세은 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특별 방송 내일 5시 반도 있다. 그 홍보까지 드리면서 인사이트 TV 1만 5천 명이 한 명도 왔답니다. 한글이 감독님 들어가셨나요? 인사이트 TV? 네,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되겠는데요? 같이 오신 분 빨리. 네. 지금 인사이트가 아니고 인사이트예요, 네. 팀장님. 네. 인사이트 TV. 예, 지금 인사이트 TV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시민 여러분 들어오시는 동안 인사이트 TV를 15,000을 만드는 이벤트를 잠깐 하겠습니다. 얼른들 들어오세요. 오늘 윤석열, 리더십 토론회 때제 토론 보신 분들 봤죠? 재밌었죠? 제가 그랬잖아요. 뭔 리더십이요? 그 사람에게 뭔 리더십 있다고. 빌런십이지. 리더십의 반대말 빌런십 제가 이름도 지었어요. 리더십이 아예 없는 악당이나 최악의 지도자는 리더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 모욕이다. 빌런십이다. 어떠세요? 리더십 반대말 빌런십. 윤석열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 붙여줄 수 있는 말이죠. 자, 아직은 우리 인사이트TV가 자, 15,000명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오! 이 순간! 여러분! 방금 우리 한길 감독님하고 팀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또 안진걸 TV에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15,000명의 인사이트 TV가 돌파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인사이트 TV 오늘 공동으로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어서들 더 들어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 여러분들도 꽤 들어오셨으니까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길 감독님께서 먼저 자기 소개를 그리고 우리 동료분을 멋지게 한번 소개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진걸 TV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4년 만에 축제 감독으로 컴백한 한기루입니다. 정말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고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도와주신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TV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동료분에 대한 본인도 소개해 소개하시죠. 네. 주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황 감독님 옆에서 경영 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안채윤입니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와, 안진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한길 감독님은 축제 전문가로 유명하죠. 안채훈 팀장님도 축제 일을 쭉 해오셨나요? 뭐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아, 옆에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전엔 다른 일 하셨었고요. 네. 원래 축제 관심 많으시고요. 네, 되게 관심 많았고, 감독님 뵙기 전에 물총축제도 실제로 가서, 네, 와, 경험이 있어서 막. 물총축제 때 저는 보기만 했는데 가서 막 물싸움하는 건가요? 네. 봤어요, 뉴스에서 막. 막 아는 사람끼리 싸우는 모르는 사람도 막다 싸버려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쏘고. 그리고 쌈나면 어떡하나? 아이, 적당히. 실제 신촌 물총축제 기억하신 분인데 유명한 건 네. 물총축제 할때쌈 나거나 그런 일 없었나요? 네. 한번 에피소드, 한번 기억나는 에피소드. 물총축제랑 맥주축제에서 아이러니하게 더 싸움이 안 나요. 우리가 음주사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술 좋아하시니까 뭐술 사고 날수 있는 뉴스도 많이 접하는데 제가 했던 맥주축제는 단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물총축제에서는 일단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그런 장난꾸러기도 있잖아요. 뭐 물총에다 소주를 넣고 온다든지 심지어 아주 이상한 화학용품을 넣는다 하는데 실제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오히려 싸움보단 연애 싸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물총 쏘면서 서로 썸을 날리는 거죠. 같이 사귀자고. 그래서 아마 물총축제로 그 자원활동가들도 지금까지 두 커플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들 많이 신청하시게 되면 그런 연애 전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좋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길 감독님이 그동안 했던 축제는 그러면 네. 신촌 물총 축제 네. 또 무슨 축제가 있어요? 신촌 물총축제, 신촌 맥주축제, 네. 또 여러분이 좋아했던 한강 이불영화제, 한강 이불영화제 예, 그리고 소방관들과 함께 달리는 119런, 119런 그리고 아까 런 말씀드렸는데 커플런도 있었고요. 또 삼척에서 나이트 비치런이라고 해변가를 달리는 마라톤도 있었습니다. 예. 어색한 눈빛, 예. 여러 개를, 지금, 그, 한길 감독님 팬이 한번 오셨는데요. 네. 우리 차정 선생님. 중간에 출연하실 건가요, 차정 선생님? 자, 먼저, 거기서, 안징을 TV, 인사이트 TV, 임세윤 식당 TV, 우정 TV, 구독하기, 좋아요 다 누르고 알림 설정하고 오세요. 아, 다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좀 따라 하시고. 자, 그러면, 각각의 축제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면, 신촌, 사람들 신촌 물총축제 알것 같고, 신촌 맥주 축제도 알것 같아요. 우리 119런 한번 안진공사... 들어는 봤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다 없어졌나요? 일단은 신촌 물총축제, 신촌 맥주축제가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촌이 서대문구청장이 선거 결과 바뀌면서 네. 우리 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전임 청장님께서 만들었던, 애썼던 무려 8년 동안 사랑받았던 대중교통 전용거리가 이제 차 있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게 축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촌에서 사실상 쫓겨나게 됐어요. 예. 신촌 원래 그차 없는 거리에서 했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차 있는 거리로 바뀌 변질되면서 어쩌지 못한다. 네네. 그래서 거의 일방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지금 신촌을 벗어나서 지금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는데 그건 4월 초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번 여름 페스티벌 물총 맥주로 함께 열리거든요. 그래서 무려 10만 명 이상이 올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잖아요. 그 안전 때문에 좀 그래도 넓은 장소, 좀 안전이 보장된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네. 지금 그걸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데 어디 사는지는 모른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거의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네. 계속 긴밀한 협조 중에 4월 초에 오픈합니다. 4월 초에 네네. 서울 시내 모처에서 네, 맞습니다. 10만 명 안팎 모인다. 네. 물총으로. 물총으로 10만, 맥주로 10만 명. 그두 축제는 원래 다른 축제인데 이번에 합치는 건가요? 4년 만에 컴백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낮 시간에는 여름날이잖아요, 여름날. 이번 여름에 낮 시간에는 물총. 또 낮에 맥주 마시면 낮술이잖아요. 좀 힘들 수 있어가지고 밤에는 맥주. 그래서 낮 시간에는 물총이 열리고 밤에는 맥주가 열립니다. 아, 그렇게. 네네. 그러면 참가비가 있나요? 예, 저희들 축제는 물론 세금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축제도 있지만은 시민들의 참가비, 그러니까 말하는 티켓팅으로 하는 거고요. 물총 축제나가 2만 5천 원 이상, 맥주는 2만 5천 원 이상 정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맥주는 생맥주 무제한이 2만 7천 원으로 지금 티켓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벌써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고요? 네. 어디에서 그럼 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은 블라인드 티켓으로 오픈해 있고요. 아, 한 감독 그제 이름이 한기루인데 한기로 페이스북이나 조만간 노출할 수 있는 한강도 TV에서 그런 이벤트 열리고 있습니다.
한감독 TV를 만드나 보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 갖고 오셨나요? 네. 이게 이제 맥주 축제 감독이 27,000원을 뿌면 생맥주 모자. 그 생맥주를 그러면 길거리에서 파나 아니면 가게들이 연합해서 파는 건가요? 길거리에서 팝니다. 누가 왔어요? 그 이제 맥주 브랜드도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출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네. 이제 생맥주 브랜드가 한두 군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우리 예전에 홍 장관님이신가? 네. 수제 맥주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수제 맥주가 약 200종류. 네. 그래서 브루어리들이 참여하는 맥주와 라거 맥주가 들어옵니다. 다만 그 상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기존 그 도심지에 있는 상가들과 연합해가지고 안주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생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서울 물총 축제 앤드 서울 맥주 축제를 한다. 네. 아직 장소 하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날짜가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금, 토, 일입니다. 아, 금, 토, 일, 3일 동안? 네. 좋습니다. 이번 그러면 대규모 축제의 부활을 알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도 심사하고 왔는데요. 정말 3, 4년 동안, 뭐,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고통은 장난 아니었고요. 아마 이제 여기 여의도니까 벚꽃 축제가 시발점이 돼서 전국에는 너무 많은 축제들이 오픈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잠시 잊혔던 이 축제 월드로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저 목이 말라서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예, 아니, 맥주 축제니까 당연히 드셔야죠. 예. 예. 꿀꺽꿀꺽 많이 드세요. 예, 여러분. 우리 소장님도 맥주 엄청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저는 방송하면서 먹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저는 그 왁자찌꺼리 이 포장마차 컨셉인데, 다른 분들 막 먹으더라고, 방송하면서. 근데 방송하면서 먹으면 저는 신경이 예. 있어가지고, 내일 또, 왁자찌꺼리 3시에 녹화하러 가거든요. 스픽스. 예. 12시에는 스픽스 김종대 이슈탱크 가고요. 아무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송 연락 오면 불이 났게 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는, 뉴스토마토, 노영희 변호사의 뉴스 인사이드 가고요. 그러니까, 뭐, 10만원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는 거예요. 아. 예. 자, 우리 안치현 팀장님은 네. 이야기 들어보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서 같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벌써 막 사람들 몰려들고 있나요? 관심이? 네. 아무래도 물총축제가 그전부터 인기가 네. 많았던 축제이고 네. 20, 30대 분들이 축제를 사실상 즐기지 못한 지금 시대잖아요. 네. 코로나가 4년 동안 너무 길게 끌어져서 그래서 아마 많이들 지금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랑디엔 이별님, 웃음천사님, 김규환님 엉뚱아님, 많은 분들이 지금 지구방위대 인천, 지구방위대 인천은 이건 또 한기로 감독이 만든 조직 아닌가요? 네, 예전에 한 번, 예. 역시 코로나 때문에 잠시 힘들었 예, 윤석열 타도하자님, 진짜 아이디 마음에 드네요. 윤석열이 일장기에는 경례를 하고 애국가 나는데 경례도 안 했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아요, 벌써. 예. 심각하죠, 심각해. 일본 대통령님이신 것 같은데, 일본은 대통령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면 되겠네, 그쵸? 네. 기시다 너무 좋아하니까 기시다랑 짝짝꿍 해가지고. 한감독 TV는 그럼 지금,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할 수 있나요? 네, 한가도 TV 검색하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4년 전에 만들었던 것은 그냥 스케치 축제 영상만 있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4년 동안 이제 벼르고 벼른 거잖아요. 벼르고 벼르라서 이제 한국의 아주 좋은 축제들을 소개하는, 그리고 서울 사람 기준으로 지역 축제를 가게 되면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축제 여행, 그리고 축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축제는 음주가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어나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그리고 명주 정말 지역마다 대표하는 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춤 잘 춥니다. 춤 잘 추고 그 노래 잘 부르잖아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음주가무 코너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매주마다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저항의 민족이요 촛불의 민족이요 의병의 민족이면서 동시에 음주가무의 민족이죠. 윤석열 같은 쓰레기 정권 빨리 끌어내리고 축제를 즐기셔야 되는데 근데 또 축제는 한편으로 비정치적이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즐기는 거죠. 저는 뭐 윤석열 퇴진을 네. 동의하는 사람만 올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쪽이고 뭐 말 나왔으니까 이게 녹음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진걸 퇴진해야 한다는 쪽이고요. 안진걸 퇴진하라고? 안진걸 이사람 안진걸 퇴진하고 이사람들 존경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보낸 프라티네요. 안진걸 퇴진시키러 왔네요. 자, 방송 종료합니다. 이게 다, 다 짜여진 각본이고요.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번에 사실 너무나 우리 역사를 망각하고
정말 피해자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 줬는데 네. 저는 런이라는 행사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커플런이라든지 119런. 그래서 뭐 커플런은 사랑한 남녀끼리 다니는 데이트 행사고 119런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직업이 아마 소방관이실 거예요. 네. 소방관들 중에서 이렇게 공상한자들 기부한 행사고요. 만약에 우리 안디글TV나 인사이트TV에 동의하신다면 또 서울의 소리도 동의하신다면 저는 8.15 만세런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8.15 해방에 대한 그 소중한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렴치하게 나오는 행태가 너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뜻 있는 시민들, 역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8월 15일 날 다 같이 걷거나 달리면서 거기에 모아진 돈들을 좀 기부하는 좀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계획해보고 싶습니다. 예, 김기환님께서 신촌 물총축제 이제 또 신촌에서 안 하냐고 물어보네요. 신촌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서대문구청장이 국민의힘당이 되면서 삼는 거리도 없애고 이런 축제도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될 건데 장소는 아직 언제쯤 장소 공개돼요? 4월 초에 공개됩니다. 4월 초에.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3, 4년 언제부터 힘들었죠? 아예 2000년, 2001년, 2020년, 21년, 22년. 3년 지금까지 이제 3년 3개월. 3년 3개월을 놓은 거네요. 그렇네요. 예. 그죠. 근데 기억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돼지 열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엔 돼지 열병이 있었고 참 대한민국이 이제 전염병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나라 될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아까도 저도 뭐 술 한잔 했으니까 정말 정말 저는 또 윤석열 정권에서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면 또 가장 타격받는 게 또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나오는데 누가 축제를 즐겼어요. 어휴. 그러니까 정말 축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지금 이놈의 정권은 축제를 못하게 하거나 안 하게 만드는 것이라서 이것 또한 굉장히 고민이고 싸워야 할 주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전쟁 분위기 그만 측동하시고 정말 축제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만듭시다. 인사이트팀에서도 사하라님, 오케이님, 여유아삼님, 아콩알님 많은 분들 돌아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TV님도 직접 돌아와 계시고요. 자, 이렇게 지난 거의 뭐 돼지열병과 코로나로 4년이 넘게 고통받는 우리 축제 산업, 축제 문화 종사자들 사실 근데 축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K-POP, K-컬처하고 또 관련 있는 건데 이제 다시 재기해서 신촌 물총축제를 서울 물총축제로 신촌 맥주축제를 서울 맥주축제로 준비하고 있는 한기로 감독님과 안채원 팀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 산업이 축제 문화나 축제 산업 잘 때문에 문화도 발전하고 공동체도 풍요로워지고 지역경제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축제 관련 산업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좀 장점을 한번 감독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축제 산업의 장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이제 BTS? 네. 음악 산업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 산업.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감독상도 받았고 작품상도 받았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국에 물밑듯이 몰려올 겁니다. 외국인들이, 세계인들이. 그럼 그때 한국이 왔을 때 뭘 보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한국인의 끼를 보게 됩니다. 그 끼의 정점이 바로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고. 그래서 한국에 2,000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 약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2,000개 축제가 다채롭고 다양하고 멋있으면 관광 대국이 됩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들은 그, 김구 선생님의 문화강국이라는 표현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문화강국이 뭐냐 질문했을 때 저는 축제강국도 하나의 큰 뿌리다. 오. 대한민국 페스티벌이 잘 될수록 전 세계인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외 갈 때 어디 갑니까? 독일 옥토버 페스티벌? 그리고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오. 다른 나라 여행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축제도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축제가 강할수록 축제강국, 문화강국, 관광대국이 됩니다. 돈 엄청나게 벌게 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요즘 청년들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축제, 문화기획 사업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고 기존에 좀 식상한 일자리를 벗어나서 남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자리, 일거리 만드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세월호 참사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말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예술 쪽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꿈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문화예술이 사랑받고 축제가 사랑받아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했지만 정말 일자리에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문화와 한강동이 네. 방석을 뒤에다가 대시고 네.
아, 너무 크다. 왜? 왜냐면 너무 키가 커 보이나 봐요. 말씀하시니까 네. 안소영님보다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옵니다. 강세희 빨리. 아, 저 얼굴 커요. 얼굴 커요. 얼굴이 좀 땡기. 아, 소장님 생각보다 얼굴이 작아가지고 강세희 벗고와도 된대요. 아, 예. 등 뒤에다 대시고. 등 뒤에 대시고 그렇죠. 야, 떨리긴 합니다. 이런 자 소장님 팬클럽이니까 또. 아니, 그동안 그래 축제를 하면서 아니 잠깐 서울 댄스 축제는 또 뭐예요? 서울 댄스 축제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공연 기획을 했던 첫 스타트가 댄스였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비보이, 그리고 락킨, 힙합인데. 아, 했었어요, 본인이? 아, 본인 한 건 아니고 예. 공연 기획을 했습니다. 아, 공연 기획을? 근데 23년 전만 해도 우리 스트릿 댄서들이 아주 그 B급? 하이 문화로 취급받아가지고 예.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에요. 지금 막 방송에 엄청 나오고 막 영화로도 나오고 막. 예. 예. 근데 또 마찬가지 말씀드리지만 한국인들이 음주 가무에 대마왕입니다, 진짜. 이 춤으로 전 세계 석권했잖아요. 네. 우리 비보이 친구들이 전 세계 탑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내년에 열립니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네. 비보이가 공식 종목입니다. 아, 진짜로요? 예. 네, 그래서 아, 제가 윤석열 태진의 올인원이라고 올림픽 종목도 예, 네, 우리 비보이가 와. 우리 소장님 춤 잘 춥니다. 예.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 스트릿 댄서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우리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십시오. 거의 매일 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랜덤 댄스도 있고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물총 축제와 맥주 축제 사이에 어마어마한 체인지 타임이 있거든요. 왜? 물총 축제에서는 다 몸이 젖잖아요. 네. 그래서 옷 갈아입는 시간과 함께 브레이킹 타임이 있는데 그때 스트릿 댄스 퍼레이드라든지 댄스 난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물총 축제, 맥주 축제 사이에 댄스 축제가 같이 가는 거네, 세 개가. 네네네. 그래서 누가 와요? 근데 지금 질문에 인사팀도 OK님께서 안주가 뭐냐가 중요하다는데 물총 축 그 맥주 축제 같은 데서는요? 그, 그런가요? 네. 이전에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같은 경우는 맥주랑 소세지 이런 문화가 알려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주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다고 연락이 있어요. 안진걸 TV에 혹시 뭐 협찬하고 있는 그 브랜드가 닭갈비 아니었습니까? 잘 모르는데. 아, 네. 춘천아재. 아, 예. 춘천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안주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네. 굳이 엄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위생 문제라든지 식중독 문제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전은 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다양한 입맛 취향에 맞게끔 일단 치킨은 기본일 것 같고요. 이미 치킨 브랜드 두 곳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댓글에 달려 있긴 하던데 뭐 가리비나 뭐 이런 안주들이 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안주는 열려 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안주 협찬이나 안주를 세일즈 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또 그렇게 안전이 일정 어마어마한 이제 전후방 산업 예. 효과가 있. 우리 깡룡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퇴진하지 마세요. 크크크. 예. 우리 한기루 감독님이 저를 퇴진시키려고 왔는데 제가. 예. 잘 버티겠습니다. 치중 진담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안팀장님도 맥주 한잔 하시죠? 아, 네, 제가 술을 못 마시기. 아, 어떻게요? 근데 술을 못 먹는데 맥주 축제를 어떻게요? 아, 근데 즐기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안 먹고도? 네. 그럼 이제 맥주 축제에서 맥주는 안 먹지만 사람들 먹게 만들고 물총 쏘게 만들고. 아, 물총은 잘 쓸 수 있어요. 네, 댄스 춤도 잘 하시고. 네, 댄스 동아리 출신이라고 아, 들었어요. 뭐, 진짜로요? 아, 네, 고등학교 때. 와. 요즘 그 저 사탄의 아들 정명석이 하는 그런 댄스 동아리는 아니죠? 아니 대학가에 댄스 동아리로 이장에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네.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닌가 합니다. 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하고 글로 요즘에 저도 놀랬습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몰아내고 척결해둘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이비와 이단의 영역을 몰아내고 오히려 건강한 종교, 건강한 축제, 건강한 음주 가무, 건강한 민주 시민 공동체 또 건강한 기부와 연대 이런 걸로 아,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또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영화나 책이나 문학이나 문화가 넘치는 나라에서는 사회비나 이단에 빠질 염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단단해지면 그런 그 사회비 이단 세력의 그런 유혹에 좀 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 약자들이 주로 넘어가더라고요. 마음이 약하거나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제가 볼 때 저는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 네.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그러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도 자살률이 높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독사가 가장 전 잔인한 죽음인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때 애롭다고 죽고 또 돌아가시 직전이잖아요. 삶의 마무리를 할 단계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다 돌아가신다?
근데 제가 축제 감독으로서 삶의 역할이 뭐냐, 사회의 역할이 뭐냐 질문 받으면 그분들 쓸쓸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다 외로워요. 영국 같은 경우는 외로움 장관이 있거든요. 론리니스 디파트먼트. 네. 맞습니다.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악질적인 뭐 문화예술의 종사자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인 것 같고 제가 만나본 아티스트들은 다들 선량하고 선의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들은 사람들 외롭지 않게 하는 거, 괴롭지 않게 하는 거. 네. 정작 예술가들이 외로워서 큰일이긴 하지만 그런 좀 사회가 좀 아름다운 사회가 들고 좀 쓸쓸하지 않고 좀 괴롭지 않고 또 아까 우리 민생 문제가 또 연결돼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난방비 문제, 뭐 기타 교통비 문제. 그렇죠. 축제도 못 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여유나 경제 여유가 전혀 없으면 축제도 못 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란 나라가 뭐냐? 이렇게 문화예술이 인정받고 문화예술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 언제 즐겁습니까? 놀 때 즐겁잖아요. 그럼요. 논다라는 인식도 정말 큰 문제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노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노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잘 놀고 잘 놀게 해주는 직업들이 우리 같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아까 제가 우리 소장님이 기부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물총축제로 기부한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와, 그동안요? 예. 그래서 물총축제는 몇 번이나 있었죠? 일곱. 8번 있었습니다. 8번. 다 그 한기룡 감독님이 기획을 했나요? 제가 1회 때부터 5회 때까지는 제가 기획을 했고 6회 때부터는 우리 후배한테 물려줬죠. 네. 그래서 1억 5천이나? 네네. 더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전통은 계속 이어받을 것 같고 이번에 서울 물총 축제할 때도 서울 맥주 축제할 때도 그냥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물총을 쏘면 기부가 되고 당신이 맥주를 마시면 기부가 된다. 어제도 그 배우 이기영 씨 만났는데 이기영 배우님의 저도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기영 배우님하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 저만 힘든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로에서 활동한 예술가들, 이름 없는 무명의 뮤지션들. 그래서 만약에 잘 기획이 된다면 이번 여름 페스티벌에서 모아진 기부 금액으로 가을에 열릴 연극인들을 위한 기부 행사가 크게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 거죠. 맥주를 맡기면 연극도 그동안 너무 너무 힘들었죠. 연극 배우 대학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들 그래서 그러면 타카피 크라잉넛 같은 유명한 밴드들도 오나요? 예, 우리 타카피도 확정이 됐고요. 크라잉넛은 우리 또 홍대 클럽에서 1세대 우리 또 신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생맥주조는 우리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수 이정석 아시잖아요. 여름날의 추억이라든지. 밤이 오면이란 노래도 유명한 히트송 가수신데 그분은 여름날의 추억 모르는 분 많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에 사랑의 대화 그 다음에 첫눈이 온다고요. 오늘 말해줘야겠죠? 말씀 계속하시죠. 그치, 소장님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수 이정성님하고는 이제 생맥주 존이 네. 함께 꾸려질 것 같고요. 생맥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수제맥주 존에서는 이제 스탠딩 문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네. 우리 락의 역사를 이었던 아까 크라잉넛이라든지 다 섭외 중에 있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인디 뮤지션들과 버스킹 하는 친구들까지 섭외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간 체크해바라님께서 체계바라님이 아니라 체크해바라님께서 네. 토촌특김 대표로 연결해져있네. 예, 연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제 또 안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협찬을 저희 할 수도 있잖아요. 스폰서도 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름을 걸고. 네네. 다음에 뭐 제 친구 또봉이 치킨도 연결해 줘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그 체크바라님 투촌 치킨 대표님은 안징을 TV 광고들라 그러세요. 안징을 TV 임세은 식당 TV 인사 TV 뭐 저희들도 광고도 받고 그렇습니다. 오케이님께서 맥주 축제 가서 혼술 하면 재밌겠다는데요. 누구요? 오케이님께서 맥주 축제 가서 혼술 하면 재밌겠다. 예. 네. 혼술 근데 아 혼술이요? 가서 썸 타러 가는 거 아닌가요? 축제? 그러니까 그걸 매개로 변명 삼아 가는 거겠죠. 혼술전을 네. 만들면 아 와서 이제 예, 그래서 연결될 것 같아요.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혼술전 만들겠습니다. 예. 예. 그 물총축제 때 물총은 본인들이 갖고 오냐 물어보네요. 질문이 많으세요 요즘. 아 축제가 오랜만에 열리니까 예. 그 물총축제를 개별적으로 사시게 되면 좀 비용이 비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총, 고글 이게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아프니까 물총과 고글 그리고 방수팩 여러분들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다 인증샷 인생샷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방수팩까지 포함해서 저 스포츠 타월이나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좀 싸게 판매합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말하는 이제 굿즈죠, 굿즈. 굿즈 패키지 사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구매하시면은 물품 보관소, 탈의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너무 그 장관인데 드라이존이 있어요. 머리 다 말리려면은 그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는 장면도 너무 재밌는 장면이고요. 또 다 옷이 젖었으니까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패션쇼가 이루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맥주 추출이 이어질 때 아니, 내가 못하게 나갔고 탈의실도 있어야 되겠네요. 아 당연하죠. 말 근데 드라이존 같은 것도 막 엄청난 히트가 나오나요? 길거리에? 히트란 말이 히터. 아 예, 그것도 상상력이 대단하시네요. 뭐 일단은 대규모 드라이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난 드라이기를 길거리 설치돼갖고 머리 딱 대기만 하면 머리가 바로 말라버려. 예, 소장님이 협찬하신 걸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이 진짜 이 민생운동가로 대단한 분이신데 분명히 이 투쟁 전선에 없었으면 탁월한 예능 PD였을 것이고 축제 감독이었고 어마어마한 상상이 있는 분입니다. 저도 재밌고. 노는 거 좋아하죠. 노는 인생은 노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노동이 노동으로만 가득 차고 윤석열처럼 69시간 일하면 얼마나 그 과로하고 과로해서 당하는 거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69시간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인생은 노는 거다. 인생은 먹고 즐기는 거다. 인생은 음주가 아무다. 인생은 흥이다. 인생은 사랑이다. 인생은 평화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안치현 팀장님은 한기로 감독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축제 전문성이나 열정이 대단한 것 같고 막 본인이 막 맥주도 계속 드시는데 어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분야에서 같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이색 축제들을 많이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을 축제도 말씀해 주시면 가을에도 책과 이제 조금 소외되었던 할머니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왕언니 축제도 왕언니 축제 네 기획하고 계시고 또 오토바이 쪽도 지금 생각하고 오토바이 축제 네 그래서 바이크 축제 뭐 네 바이크 바이크족 다 모여라. 오, 재밌겠네요. 바이크족이라고 하니까 어제도 이기영 배우님이 엄청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라이더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아, 바이크족이. 네, 바이크족이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죠. 와, 정말 엄청난 전설이시더라고요. 폭주족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이기영 배우님 옛날에 영화 테레스에서도 바이크를 타고 나타나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김강동철 위원님께서 안진걸 TV 운영장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맞습니다. 평디 PD님은 오늘 또 10시에 리더십, 윤석 리더십 개판이다 토론회를 생중계하시고, 그 다음에, 안진걸 TV 지금 6시 진행하고 계시고, 좀 이따 8시에 안진걸 TV 의종 TV 공동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가 매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누가 나오냐면, 윤석열 정부 구류교육 한일합의 중단하라, 안양시 이동훈 시원과 전수미 변호사님이 나옵니다. 8시에 또 방송하셔야 돼요. 저는 이러면 저녁 수에서 가는데 저분 남아서 일을 하네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 평디피디님도 축제 한번 모시고 가셔서 마음껏 즐기게 해주세요. 우리 평디피디님은 썸 타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디피디님에 대해서. 방금 체할 뻔했습니다. 왜요? 아니 농담이고요. 인기 짱인데 평디피디님 진짜. 네, 반전이 있는 거고. 누나들이 엄청 좋아해요. 제가 여기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깜빡할까 봐 여러분들이 이 안진걸 TV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댓글 다시면 그리고 또 녹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댓글 다신 분 중에서 10분한테는 우리가 생맥주 무제한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와!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보면 댓글 이쁘게 다시고, 야, 가자, 이런 분이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멋대로. 네. 한길 감독님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 황 PD님 제가 고생한 거 알거든요. 황 PD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생맥주 티켓 10장 드릴 테니까, 마음이 있는 썸녀들한테 일단 꼽으십시오. 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도 또 제가 10장 드릴게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이게 민생경제공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생맥주하고 민생을 섞어버리면 민생맥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생맥주존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코너만큼은 우리 민생에서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기부가 되면 좋겠다. 예. 우리 깡용님 오예, 김기환님, 저도요, 오케이님 막 하트 뿅뿅뿅뿅 이분들은 꼭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맥주 축제 티켓 10분 드립니다. 안일 TV에서. 아, 인사이트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인사이트 TV도 마찬가지예요. 10장에 10명. 인사이트도 지금 수십 명 들어와 계신데 댓글 달아주세요. 아, 한 장이면 두 명씩 가냐고 물어보네요. 아, 그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한 장당 한 명. 한 장당 한 명이고 27,000원짜리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인사이트 TV 15,000명 돌파해서 아주 인사이트 TV님 기분 좋아 죽습니다. 임세은 식당은 현재 12,300명 돌파했네요. 아, 12,400명을 돌파했어요. 그 사이에.
오늘 2시 만에 매불쇼에 출연한 이후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임세윤 식당입니다. 내일 저녁 6시에는, 5시 반에는 임세윤 식당 1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래퍼 진봉, 돈 진봉, 지각봉, 세송 목사, 최진 목사님과 하는 시국 토크쇼가 있습니다. 비상시국 토크쇼. 임세윤, 안진걸, 최진봉의 비상시국 토크쇼를 임세윤 식당, 인사이트 TV, 안진걸 TV로 생중하니 내일 5시 반에도 많이들 와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안진 디자인, 향후에 그 축제 계획도 말해주셨는데, 안기루 감독님 또 뭐, 재밌는 게,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왕은이 축제. 네. 또 뭐뭐 기간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보세요. 재밌어요. 저는 제 꿈이 달나라 페스티벌입니다. 달나라 페스티벌? 예. 네. 뭔가요, 도대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스페이스 X인가? 테슬라 만들었던 그 사람은 달나라 갈 수 있는 민간 우주선 만들었는데, 예. 우리나라 항공 우주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못 만들 것 같고, 당신은 달나라 갈 우주선 만들고, 나는 우주선 타가지고 거기서 축제하겠다. 엘런 머스크가 만든 거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할머니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달나라 보면서, 달 보면서 옛날 이야기 많이 전해줬는데, 정말 달나라에서 우리가 뭐 옥토키? 뭐 이렇게 뭐 절구통 찍으면서 그런 축제 해보고 싶은 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근데 농담 아니라, 제 나이가 지금 50인데, 15년 안에는, 그때에는 제 고향이 고흥이거든요. 고흥. 고흥인데. 나로도 있는데, 흥기지 네. 나로도 있는 고흥. 고흥의 그 우주 발사체를 여러분들이 다 생중계를 보셨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그 과학 기술이 발전돼서 15년 뒤에는 정말 달나라 갈 수 있는 우주선이 쏴지고 거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축제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게 꿈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취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안 감독님이 보내주신 축제 관련 자료를 읽어보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든 꿈수저 청년 장학금이 있는데요. 네네. 벌써 이제 3월 31일 날 제가 다섯 번째로 여섯 명한테 300만 원씩 1800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양희삼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한 300만 원을 기부해서 이제 그걸로 6기 장학금 시드머니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감독님이 거기에 1200만 원을 기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도 한번 말해 주실래요? 제가 이제 뭐 안진걸과 함께한 사람들의 팬클럽 회원이고요. 예. 아주 뭐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안진걸 소장님이 이건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있지만 코로나19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도와준다라는 분들이 과연 있었을까 싶어요. 원래 나라와 정부와 당들이 나서서 이렇게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도왔어야잖아요. 예. 우리 민주당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고 그때 우리 안진걸 소장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정말 저를 견디게 해줬고 극복하게 해줬다. 아무튼간 수천만 원 됩니다. 천만 원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의 양을 넘어서 제가 이 전통을 이어받아야겠다. 그래서 또 보여주시네. 요 장학금이죠, 요 장학금. 네. 오늘 매불쇼에서 이야기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다 이제 2주에 매불쇼에서 이야기하려고. 이 장학금을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TV랑 함께하는 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다 5기예요. 이번 3월 30일날 시상식인데 그동안 벌써 처음에 6명, 그 다음에 7명, 처음에 5명이었나? 저도 5명, 6명, 7명, 7명, 5명. 이번에 5명까지, 이거 몇 명이죠, 그러면? 많죠. 5, 진짜. 6, 7, 7, 5, 6명. 이렇게 해갖고, 300만원씩 제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드림스폰에 올라가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1000명 안팎이 되는 거예요. 6명 밖에 못 드리는데, 너무 그게 미안한데, 홍일호 감독님이. 네, 1000만원 기부 할 거고요. 아까 1200만원 아니었나요? 아, 1200 이상인데. 네, 1200 기부. 예, 네, 약속 드리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전 축제를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네. 즐겁게 기부할 수 있는 하는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너무 고생했어요. 이 네. 방송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개인만으로 이게 장학금이 모아지면 그것도 연대정신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약간 기여하는 거고 네. 정말 한국 사회에서 뭐 국가 장학금도 있지만 저는 소장님 통해가지고 꼭 만들고 싶은 게 국민 장학금이에요. 네. 정말 국민 장학금의 시대가 열어진 것 같고 꿈수저 청년 장학금, 네. 꿈수저 국민 장학금 만들어서 꿈은 많은데 네, 그렇죠. 고생하는 청년이나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제가 꿈수저 청년 공익재단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이 내기도 했는데 저도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매불쇼에서 보고 매불쇼 이제 청자들 이름이 매불이님들인데 그분들이 저번에도 400만 원 막 기부해주고 진짜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부는 전염병이죠. 전염병. 좋은 전염병. 그 순간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께서 무려 슈퍼셋을 아이고 10만 원이나 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 감독님께서 1200만 원이나 기부를 해주시고 안진걸 TV에도 광고비를 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연대 같고요. 그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이 이제 어른 김장아입니다. 벌써 2개월 전에 봤던 건데. 어른 김장아. 네. 경남 MBC인가요? 굉장히 화제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다 유한하잖아요. 유한하고 네. 예술은 영원하고 기부도 영원하다. 저는 안진걸 소장님 팬클럽 회원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안진걸 같은 사람 100명이 있으면 대한민국 좋아지나 쪽이에요.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민생 현장에서 데모 현장에서 늘 투쟁하는 안진걸도 있지만 제가 가까이 만나본 안진걸은 휴머니스트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어색하긴 하지만 팬클럽이니까. 에이, 뭔 팬클럽입니까? 근데 이제 100명이 안진걸이 똑같은 안진걸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도 훌륭하고 좋은 안진걸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저는 길거리 적폐 세력에 불과한데요. 이번에 100명의 안진걸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장학금을 모으고 있고 장학생들을 모집하잖아요. 그 종류가 기후위기 장학금, 그 지구활동가를 모집하고 있고 이런 예술적인 연계 활동가 있고 정말 근데 가난한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청자가 벌써 800명이 넘었어요. 아까 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명밖에 못 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원자는 800명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돈의 양을 많이 늘릴수록 우리 청년한테 기부가 더 많이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소장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은 이번에 6월 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안진걸과 함께한 사람들 팬클럽이 2주기가 되는 6월 달까지 아남사 꿈수저 장학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좀 모아주고 이게 뭐 십시일반 티끌모아 타산이잖아요. 돈 조금씩 모으고 모으다 보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모아진 금액만큼 비례해서 안진걸의 100명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랑 관련해서 제가 쑥스러워서 대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팀장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네. 한기로 감독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아, 열심히 배우고 싶고 저도 가끔 보면 많이 놀라 배가 많습니다. 예. 네. 축제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분야에 아우르시는 카리스마도 제가 볼 때 카리스마? 네. 한기로 감독님의 카리스마 좋습니다. 네. 네. 다양한 부분에서 진짜 배울 점이 많으신 분 같아요. 예. 네. 파가나님께서 맥주 축제가 언제인가요? 새로 만난 친구들 가고 싶어 일하는 중인데 제대로 못 들었대요. 다시 한번 4월? 6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40대 제가 나이가 정확히만 50인데 요즘 뭐 윤석열 나이 때 49이라 하니까 40대로 말할게요. 근데 아무튼 40대 친구들도 올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축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너무 마음 아파요. 대학 동아리 활동도 못했지 수업도 못 들었지 20살부터 24살 친구들 제일 네. 마음이 아파요. 네. 이 친구들한테 많이 선물 주고 싶은데 날짜는 6월 30일 7월 2일입니다. 아, 오케이님이 정확하게 공지해 주셨네요. 그래서 그날 감사합니다. 마음껏 오십시오. 정말 축제라는 게 열려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만나고 그날만큼은 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예. 소장님은 홍보대사 가서 막 놓고 축제도 못하게 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해버려야지. 네. 예. 지지합니다. 양영자님께서 안 소장님 입국 금지 해주세요. 입국 금지 집회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세력 일본에 와서 진짜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입국 금지시켜버리자. 본인의 조국인 일본에서 그냥 대통령 하던 말도 우리가 상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글도 올라오셨고 우리 안율 TV 인사이트 TV에도 많이 돌아와서 계속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나폴리아 님도 들어오셨네요. 인사이트 TV에서요. 자, 우리 그 인천에 차지영 선생님이 오신 것 같은데 얼른 자 방송 안진걸 TV 방송에 난이 봐요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체인지. 아, 그래요. 그러면 안채연 팀장님 잠깐 나가시고 네. 예. 우리 브레드망에서 빵 좀 만들어 왔어요. 아, 100만 가자. 아, 그 브레드망이라고요. 우리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카톡방에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TBS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출연하는 TBS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최일구 앵커가 진행하는 거에 매주 화요일 3시부터 4시는 자영업자 힘내세요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가수 풍금님이나 가수 홍주님이랑
네, 소개가 되셨어요, 거기에. 브래드 마망이. 근데 아마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차장님 선생님?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차장님 앉으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경남의 삼천의 디저트 가게도 소개가 됐어요. 거기는 핑크브룸. 그 다음에 부평은 브래드 마마. 연속 소개가 됐거든요. 네. 다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전문이 뭐냐면 디저트하고 레터링 케이크예요. 저희는 중소상공이나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곳이잖아. 민생경제원 안진걸 TV는. 안진걸 TV 100만 가져. 아, 이건 진짜 사진. 우와! 우와! 왜? 어떻게, 어떻게! 핸드폰에 떨어졌어! 인공! 네. 아! 이게 축제적인 요소죠. 예, 네, 안진걸 TV 100만! 안 나와요. 살았어. 네. 죄송합니다. 살았어, 예. 대신 핸드폰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안일 TV 100만 가자. 고맙습니다. 브래드 마마님 감사합니다. 또 경남 사천에 우리 핑크그룹 박세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주시고 촛불집에 나와주시고. 자, 차정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인천에 또 부평 아시죠? 부평에서 왔습니다. 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구. 저 부평구에서 왔는데요. 전 오늘 잠깐 저는 꼽사리예요. 네. 자, 대한민국의 5대 축제. 오. 홍물 축제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 지금 브래드 마망의 각종 디저트, 빵, 과자 이런 레터링 케이크도 소개도 하면서 동시에 뭐 무슨 축제라고요? 보여주면서 하세요, 이렇게. 네. 설명해주세요. 풍물축제. 풍물축제. 27회가 됐네요. 27회가 됐어요. 이제 청년이죠. 아주 든든한 청년. 97년도에 생겨서 27회가 됐어요. 사실 저희 딸 나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년이 된 우리 축제가 전국으로 이제 유명하긴 하는데 저희는 50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와우. 그래서 제가 온 이유는 네. 결국에는 관광도 경제고 또 역사도 경제고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튼튼한 나라도 되고 지역도 다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한기룡 감독님 나오신다 그래서 저는 한기룡 감독님 축제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네. 강릉까지 따라가서 나이트런 뛰고 그랬던 아, 사람인데 예. 그건 언제 했어요? 한 4년 5년 전. 네. 나이트런? 네. 나이트런 뭔 축제예요? 밤에 해변을 뛰는 거예요. 돌아오면 아, 나이트런. 나이트런. 밤에 뛴다고? 네, 밤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축제들이 되게 재밌고 네. 한기룡 감독님이 그렇게 할 때마다 신기한데 재밌는데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부평 이 풍물축제 홍보국장을 우리 시민 구민들로 하여금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네, 전국 축제로 즐기셔야 하고 외국인 또 그리고 관광객 또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코너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이 한번 불끈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네.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풍물 패들이 다 모여드는 건가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상모 놀림. 아, 저희는 한번 상모 놀림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우와. 그 뒤에 그게 뒤쪽이에요. 이게 진짜 지금 돌아가요? 네, 돌리면 돌아가요. 아, 제가 출연할 때 물총 아, 진짜. 저희는 저기 부평구가 22개 동이 있는데요. 동마다 네. 다 풍물 단원들이 있고 연습을 다 해서 네. 아주 탄탄해요. 그래서 저희도 즐기지만. 또 외국인들도 즐기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도 즐기고 또 외지에서 즐기고 제가 한기룡 감독님 나온다 그래서 나온 이유는 물총축제에 저희가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네. 하늘 돋구는 데는 상모가 최고거든요. 예. 상모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아 이게 진짜 상모가 돌아가네요. 네. 그리고 아유, 그래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분이 사망합니다. 있어요. 저희 인천에 네. 사구치킨하고 치킨집에 네. 데일리 크랩 요만한 거 이제 한 입에 쏙 먹는 거 네. 굉장히 맛있어요. 고급지고. 사구치킨? 사구치킨. 어디 있어요? 사장님 보고 계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서구 정서진 네. 시장 안에 있는데. 인천 서구의 정서진 시장 네. 있어요? 치킨. 제가 그 허리케인 라디오 맨날 하잖아요. 사장님. TV 서리켓 라디오에 연결하면 전화 출연 한번 하시죠, 그러면요. 네, 좋아요. 예, 이번에도 했잖아요. 브래드 마망도 하고. 예전에 시청해서 뭐 할 때 제가 치킨 한 박스 가져갔잖아요. 그 집인데 거기 네, 베이비 크랩이 네. 상하지도 않고 튀겨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공해. 이번에 맥주 취하 치킨은 확실히 확보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구치킨. 인천 화이팅!
아니 핀핀보님께서 실제로 형대로 예. 전체가 다 뛰게 한데 차가 예, 안 나요. 차 안 다녀요. 저희 행사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그립네요. 애들이랑 애들이랑 야들아 품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네. 그러면 저기 이거 같은 경우는 부평 구청이 주관하나요? 그렇죠. 부평 구청이 주도를 하고. 구청에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최근에 못했고 왜냐면 예, 예. 작년은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마스크 쓰고 조금 어설프게. 아 어설프죠. 어설프죠. 예. 마스크 쓰고. 반 예. 그래도 하긴 했는데 올해는 예. 진짜 재미나게 제대로, 할 거라서 예. 황기로 감독님도 필요합니다. 아 예. 연구도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PD님 저희 사진 찍어서 하나 그 안암사방에 올리시죠. 예. 우리 사진 좀 하나 찍어주세요. 인생경용소방에 하나 올려주세요. 같이 오세요. 네. 창문 올리기 좋습니다. 이거 예 우리 안채린 팀장도 찍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죠? 네. 사진 선생님. 저는 오늘 꼽살입니다. 저는 촛불집회도 네. 나오고 계세요. 요즘에 아 진짜 이게 안진걸TV 100만도 내가 이거 들어야지. 아, 아 찍겠습니다. 하나 아 잠깐만 안진걸TV 100만도 예, 들고 오야 진짜 이게 분이 보일까? 아! 오 자 더 도와줄게요. 예. 이야 자 찍겠습니다. 아 무거워. 의외로 무거워. 하나 둘 셋 안진걸TV 100만 하나 둘 셋 안진걸TV, 네. 우유종TV, 인사이트TV, 임세현TV, 양희삼TV, 백만 가자! 저희 축제 때 한번 오셔서 네. 거기서 방송을 한번 해주시면 아니면 같이 한번 투어를 해주시면 네. 또 번개를 거기서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에 맛있는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사구 친구도 그 부평에 있나요? 부평은 아닌데요. 서구인데. 네, 서구. 사구 치킨 아까 나오네요. 네, 사구 치킨 사장님 네. 충분히 잘 해주실 겁니다. 사장님, TBS 허리케인 라디오도 한번 출연해 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네. 차근택 구청장님과 또 신종택 네. 축제위원장님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오셔서 한번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오, 우리 브레드맘마님 들어오셨어요. 아. 오, 예! 브랜드 예, 인천 북평구의 브랜드 마님. 예. TV, 안진걸TV만 가자. 봐봐요. 뭐라고 저게? 사진을 봐봐요, 사진을. 개가 있어요. 요만한 개. 요만한 개. 들어가는 베이비. 개튀김. 예, 개튀김. 예,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맥주 안주로? 예. 예. 사기는 육지잖아, 얜 육지잖아. 오늘 제가 축제도 홍보도 하고, 서울 맥주축제, 서울 댄스축제, 서울 물총축제, 북평 풍물축제. 풍물축제! 웃긴. 부평에 있는 브레드마망 디저트 레터링 케이크 전문점 경남 사천에 있는 핑크구름 레터링 디저트 전문점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와주세요. 약속. 예예 예, 약속했습니다. 약속. 그대도 약속. 예예 예, 예. 우리가 축제들 전국 축제를 엮어서 예.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그럼요. 너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끼리 안 묵시면 조금 힘든 세상입니다. 네. 우리가 다 좋은 세상, 재밌는 세상 만들자고 윤석열하고 투쟁하는 거잖아요. 그런 바로 투쟁 뭐...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최근에 분노의 목표는 사랑이지 분노 자체는 맞아. 아니지 않느냐라는 기중함을 늘 세냥 요즘 너무 사람들 힘들고 짜증나니까 막 투쟁 자체가 목표가 되고 분노 자체가 목표가 된 것 같은데 투쟁과 분노는 여러분 수단이고 과정이잖아요. 진짜 따뜻하고 행복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서민들 중산층들 모두 잘 사는 세상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아멘. 아무래도 축제도 필요하고 또 음지도 필요하고 가무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도 필요하고 독서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자, 안진걸TV는 사이비 종교는 아닙니다. 예, 나는 신이다 이런 느낌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사이비 종교 아니고 유사 종교 아니고 안진걸TV에 나는 신이다 분위기 없죠. 우리 나는 인간이다지. 아, 너무 매력 있는 분이라서 혹시 아니, 너무 홀릭되지 마시라. 예, 예. 나는 인간이 우리 깡룡님께서 그 TBS 이렇게 나한테 버섯 청년도 나왔대. 맞습니다. 지금 제가 먹는 게 이게 상주 버섯 농부가 청년 농부가 만드는 뭐죠 이거 특디님 이름이 햇살 남은 녹각 연기 버섯 맞아요. 햇살 남은 녹각 연기 버섯 진액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세요. 아 예. 하여튼 거기 있어요. 그걸 따라 놨어요. 네. 차정 선생님이 드세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이거요? 네. 아 자연스럽게 광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햇살 남은 맛있다. 버섯 농원 녹각 영지 버섯 진액. 그 다음에 요것은 산삼 진액. 예. 예 산삼 순백에서 이것도 하나 드세요. 다 이게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예쁘네요. 그 맥주 축제에 꼭 필요한 게 술 깨는 약입니다. 네. 예, 꼭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 이거 좀 내려놓고 가자. 예. 자, 그럼 하나 먹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상. 예, 영상 1분만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 테니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산삼진. 오, 먹어보면 어떻게 광고 끝나면 먹어야지. 원샷 했습니다. 아우, 산삼 순백 산삼 진액 진짜 좋아요, 이것도. 예. 그다음에 버섯 농원, 햇살 담은 버섯 농원, 산삼 순백, 그다음에 마이봄 체크. 그다음에 춘천 아재 닭갈비. 벨루가 괄사 마사지기. 이제 다 우리 중소기업 중상공인들잖아. 아까 오, 핫치킨 이렇게 사고 치킨입니다라고 올려. 예, 사장님. TV 써리케 라디오 다음 주로 다다음 주 한번 출연해 주시죠. 예. 폭탄님께서 핑크 뭐야라고 그러는데 경남 사천의 핑크 구름입니다. 이게 카톡에도 카카오톡에 검색하면 채널이 연결돼 갖고요. 전국 어디서나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안진걸 TV 쇼핑몰도 있네요. 하치키님께서 감사합니다. 깡룡님께서 버섯즙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맥주 찍게 때 버섯즙. 네. 저기 해독 간해독으로. 예. 경남 사천은 핑크 구름입니다. 레트로 케이크와 디저트와 빵 전문점. 서울 아니 인천 부평에는 브레드 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망이 프랑스어로 엄마입니다. 파파가 아빠고요. 마망 앤 파파. 마망 파파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레터링 케이크 그다음에 이런 디저트 빵 전문가들입니다. 예, 일단 연결돼가지고 주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고치킨도 인천이나 부천에 있는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서 이제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이따 8시부터는 안진걸 TV 우종 TV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매번 나오잖아요. 오늘은 주제가 윤석열 정부는 구려개교 한일합의 당장 중단하라. 안양시 이동훈 시원하고 전수미 변호사님이 8시부터 안일TV 의종TV입니다. 그다음에 내일 12시에서는 스픽스 왁자지껄 김종대 이슈탱크 생방송 출연하고요. 3시에는 왁자지껄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5시 반에 임세은 식당TV 1만 독자 돌파 기념 특집 방송을 합니다. 안일TV 인사이트TV 임세은 식당TV가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진봉 목사님,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돈진봉, 세속진봉, 지각봉, 래퍼진봉. 예. 예. 그래서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감독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방송이니까 홍보는 할게요. 예. 지치긴 하겠지만, 예, 한감독TV 만들었고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감독은 안진걸이다. 안진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데모 감독. 정말 큰 데모 감독. 이게 쉽지 않아요. 매주마다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조직한 시키고 열정을 모아내고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기획력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 좋잖아요. 정말 이 굴욕적인 이 시절에 또 너무나 못난 사람 못된 사람들이 있는 이 시절에 검찰 공화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시민이 주인공이고 예술가가 주인공이고 청년이 주인공이라고 만들려는 최고의 디렉터가 안진걸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동시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안진걸이 100명 있으면 대한민국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그 확신이 있고요. 그 믿고 가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기룡 감독님 서울 물총축제 중간에 서울 댄스축제 중간에 이어서 서울 맥주축제까지 6월달에 아주 초대박나시기를 바라고 한기룡 감독님의 한감독TV도 대박나길 바라고 한감독님이 그 만들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페이스북 팬페이지가 이경 대변인을 응원하는 페이지 임세은 식당 임세은 대변인을 응원하는 페이지 또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페이지도 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그리고 차지영 선생님 항상 예. 민주시민 촛불시민과 함께 해주시고 또 민주당 활성 앞장서 계시는 또 촛불집에 맨날 나오시는 차장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저는 부평구에 살고요.
저희 풍물 축제는 9월에 있지만 지금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또 다른 축제들과 연계도 하고 세상이 즐거워지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아까 방송 깨지셨던 우리 한길 감독님 함께라는 안채은 팀장님께도 지금 화면은 안 나오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뜻깊은 기억이고요. 오늘 2시 반에 매불쇼 아까 제가 갔다 왔는데 재밌었어요. 매불쇼도 많이 봐주시고요. 임세은 식당, 인사이트TV, 의종TV, 양희삼TV, 진용호TV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자, 텐디PD님 마무리해주세요. 화가다님께서 한기로 감독님 오늘 토론의 질문도 멋졌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보셨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의 질문 멋있었죠. 그렇죠? 청년정치, 민주당의 청년정치를 더 활성화하지 못하냐. 그다음에 윤석열의 리더십 평가할 게 없다. 퇴출과 심판 대상이다. 그래서 리더십 반대말 빌런십이란 말을 오늘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리더십 학자들한테 제시를 해야죠. 자, 그럼 저희 오늘 안열TV, 인사이트TV 공동방송 어느덧 65분이나 했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덩디피디님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봐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열TV, 우유종TV, 인사이트TV, 임세현TV 10만 만들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8시에 우유종TV 안열TV 때문에요.